대주주들한테 연락했다. 상훈이가 나 대신 최고 경영자가 될 거라고 의견 전달했고 대부분 찬성한다는 답도 받았어. 맥힌 쪽만 설득하면 될 것 같은데. 그쪽은 제가 맡아서 정리할게요. 네 대학 동기라는 마이클 차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야? 네. 자신 있어? 네. 나 참 자식 복이 없다고 생각했네 말이야. 딸내미 하는 참 잘 키운 것 같아. 나는 뭐래? 맥힌 대표와 직접 만나길 원하더군요. 저를 건너뛰겠다는 거죠. 의도가 뭔 것 같아? 나나가 원하는 건 킹이에요. 그래서? 욕망과 능력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. 그게 맥힌 본사의 공식 입장이고요. 나나가 꽤 섭섭해하겠네. 친구인데. 제가 얼마 전에 천이사 의견을 따랐던 건 천이사와 친해서가 아니에요. 천나나 옆에는 우태호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. 솔직히 맥힌 입장에서는 천상욱 부회장도 적임자는 아닙니다. 우태호 없는 천이사보다는 그래도 회장님이 있는 천 부회장을 택한 것뿐입니다. 태호가 죽은 게 나나 상호한테는 꽤 다행이었던 얘기네. 뭐 언제든 우태호 같은 인물이 다시 나타나면 저희 쪽 입장은 다시 바뀝니다. 바뀔 일은 없을 거야.